여전히 스트레이트카퍼스 참잘 피워주고 있어요. 요거는 노딩바이올렛 순치기 해서 이거 뿌리내리는 거 이게 올라가 있어서 더 보라색인데 그거보다도 이렇게 여전히 잘 사랑초도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나 남았네. 이게 잘 지혜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정말 잘 피워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섭게 무섭게 빠글빠글빠글 올라오는 중이라 기대. 애들이 다 아침 다음에 올라와도 괜찮고 지금은 아쉽지가 않아요. 이 녀석 좀 봐, 이 녀석. 이 녀석을 보면은 저 대좀 봐, 꽃대가. 하나, 이 특별한 놈인 줄 알았더니 본래 있던 그 꽃이에요. 이렇게 진한 거. 근데 왜 이번에 항상 두 송이씩 피었는데 한대 올라오면은 두 송이씩이 피었는데 이번에는 꽃대 하나에 이렇게 요거 하나에 막 다섯 송이씩 막네 송이 세 송이씩 피어서 다른 게 올라오지 않나 다른 꽃이 피어주지 않나 기대했다가 조금 실망이지만 아이 그래도 이렇게 꽃대 올라오는 것좀봐저 뒤쪽으로도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올라와서 한참 한참 풍성풍성 풍성풍성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많이 이렇게 꽃대 뒤에도 이렇게 올라오고 앞에 이렇게 정말 정말 꽃인심 좋게 너무 이쁘게 그 속에서 요거 보석 오키트예요 이것도 꽃이 얼마나 잘 피는지 여기 하얀 꽃이 저기 혓바닥을 내밀어서 이렇게 그래서 오키드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은데 이게 왜 보석 오키드 양란이라는 그게 붙었는지 모르지만 잎사귀도 라인이 이뻐서 그런 것 같아. 이게 완전히 이제는 천장에 닿았네. 계속 피고 피고 하면서 오히려 올라가요, 이렇게. 이렇게. 바이올렛도 있지만, 요게. 할머니, 조금 먹어주세요. 잠깐 기다려봐. 간식이 궁금해서 요거트 허락받으러 왔어요. 요게 특이한 녀석이라, 지는 게 아쉬워서 이렇게 나왔더니, 꽃멍울이가 다시 텄어요, 이렇게. 꽃멍울이가 이렇게 여기 사이에 하얗게 튄게 꽃눈이에요. 그래서 오늘 잘라줬어요. 그래야지 영양이 다른 데로 빠지질 않으니까 너무너무 잘 피고 정말 6월, 5월, 6월 시기 피고 여름부터 피기 시작해서 끊임없이 펴주는 게 스트레이트카퍼스 이 녀석. 여기 새로운 거 어떤가 기대했다가 실망했지만 좋고 여기 지금 요것도 이렇게 버건디 컬러가 나오고 요 녀석들 너무 화분 길고 뭐해서 분갈이 해줬는데 드디어 이렇게 꽃대를 올렸어요 이렇게 호호호 그리고 요거 하나 여기에는 꽃대 꽃눈이 두개 같이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기대만땅. 이건 스텔라라는 꽃이 어떤 건지 토펜 선셋 그러니까 신셋인지 선셋인지 와인지 유인지 몰라가지고 근데 스텔라 꽃이 어떤 건지 새로운 꽃은 분명하고 기대 만땅 요게 이렇게 꽃대가 하나 올라왔어요 요건 두개 다른 거는 아직 이렇게 잘라 너무 잎이 길게 나가는 건다 잘라줘가지고 다 잘라 손질해주고 꽃 포기를 기대하느라고 새 잎이 중요하니까 잠깐 이렇게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그냥 길게 나가는 건다 잘라줬어요 그래야지 이렇게 새 순이 새 잎이 나오니까
새잎 나오는 게 건강하게 나오고 뿌리가 굵어지는 게 중요하지. 이게 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자르고 여기 자르고 배는 되는 것 같은데 다 잘라서 뿌리 나누게 수태에다 꼽아줬어요. 이렇게 뿌리가 튼튼하고 이게 포기를 많이 나누면은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바로 꽃목 나오니까 여기도 두 개가 나오고 기대 많다. 그럼 새로운 꽃이 피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잎꽂이 한 거에서 새순이 나와서 이렇게 크고 있어요. 이렇게 잎꽂이해서 새순 나와서 크는 거 눈에 이렇게 아 이게 큰 이만큼 크는구나 자라는 게 여기 또 나왔다. 여기 쬐그맣게 새잎이 또 나왔어. 새잎이 또 나오는 거 이렇게 보는 거 이거 재밌어요. 이게 까짓거면 포기 나누기 하면은 이거처럼 포기 나누기 꽂히고 나서 저 뒤쪽에 요건가 요거에서 포기 뚝뛴것 같은데 이렇게 한것 같으면 한 6개월 3개월 6개월은 커서 이렇게 뚝 떨어지니까 에이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지만 그래도 재밌어요 재밌어. 이렇게 수태에 꼽아서 새순이 올라오는 거 이렇게 키우는 거저 속에도 이렇게 나와서 새순이 나와서 키우는 거 그리고 요거 요게 단내의 여왕 하나 둘셋 여기 저게 이렇게 새순이 막 뽀정뽀정뽀정 나오는 거봐 정말 안나 이게 안 보여서 이렇게 돋보기를 놓고 이렇게 볼 정도로 됐는데 이제는 떼어도 보여요 새싹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요 그게 조금씩 이렇게 커서 그동안 새끼 쳐놓은 거 새끼 쳐놓은 게 이렇게 구근에서도 올라오고 이렇게 구근에서도 올라오고 이렇게 이렇게 구근에서 또 나왔다 새끼 치고 이거 왜 이렇게 기울었어 이렇게 벌보 이렇게 새끼 쳐놓은 거 그래서 이렇게 새끼 올라와 가지고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저 옆에 또 새끼 또 나왔다 이렇게 크는 거 눈으로 보는 게 이건 화분이 이 저면관수 할수 있는 그거에다가 옮겼네 이렇게 요거는 조금만 너무 모여서 이렇게 흙에다 푹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너무너무 새끼가 이쁘게 새끼 쳤어요 몇 개야 여섯 아홉 열 열하나 또 있는데 또 있는데 뭐몇 개나 13개가 되던데 이렇게 해서 새끼 치는 거 너무 단내의왕 너무 이쁘잖아 이파리가 보송보송하니 털 이렇게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요게 잎이 하트 모양이 됐어요 하트 이건 왜 이렇게 하트 모양이 됐지? 했더니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했을 때 순이 가위로 딱 잘려서 위에 잘린 상태에서 크면은 아 요렇게 하트 모양이 되는 거 있죠 이렇게 아 알았어 왜 잎이 이것만 하트지? 했더니 위에서 새끼 때 이게 잘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여전히 녀석은 이렇게 꽃이 이쁘게 펴주고 요거를 요 새끼를 키우고 싶어서 줄기 하나를 저기서 줄기 하나를 잘랐어요 물꽂이 한번 뿌리 내보려고 했더니 거기 사이에서 또 꽃봉오리가 또 올라왔어요 이렇게 아이고 뿌리 줄기를 한번 내보려고 그동안 이건 또 이만큼 새끼가 나와서 크고 영양이 갈 데가 없으니까 새끼를 막 키웠어요. 이거 하나는 또 이렇게 키우고 꽃이 계속 피고 지고 꽃멍울이가 하나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지켜봐야지. 이렇게 이렇게 새끼를 낳아서 잘 자리 잡고 키우고, 아 이게 요거 이제는 내가 새끼 낸 거 키운 거고, 또 13가지 또 새로운 거 13가지 중에 요거 하나 하고, 또 요거 하나 여기서 이렇게 나왔나? 이렇게 해서 13가지 14가지는 여기서 분갈이 하고 포기 나누고 하고 여기서 했나 봐요. 요거는 내가 새끼 때부터 키운 건데 겨우 요만큼 컸는데 비슷한 입장이 되니까 동지애를 느끼는지 잘 크네. 이거 꽃무리 올라오는 거 빨리빨리 이게 빨리빨리 두 개 올라와요. 두 개 꽃무리 튀는 게 이게 궁금해요. 새로운 녀석이 꽃이 선셋이라면 빨강색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스텔라라는 꽃들 찾아보니까 어떤지 모르겠어. 근데 그 이렇게 크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와중에 저기를 보니까 이렇게 마쿨라타 하하 백오년 마쿨라타 꽃멍울이 요거 하나가 있더니 이렇게 커져요. 점점 매일 하나에서 세 개, 다섯 개 저쪽 있더니 왼쪽에 하나 또 올라왔어. 눈이 그러면은 이게 다섯 번째 송이인데 저 위에 여섯 번째 송이 꽃 피기 시작해서 여섯 번째 송이 이제 점점 커서 송이가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은 알아 얼굴만 해지고 정말 다 펴서 떨어질 때쯤에는 할머니 얼굴만 해지게 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엊그저께 가져왔던 요거는 거베니아 꽃 너무 이쁜데 여기다 올려놨어. 너무 이뻐. 오저저저저저저저. 요거 반값 해가지고 갖고 온 거. 이뻐요, 이뻐. 꽃이 없으면 허전해가지고 여기다 올려놨어요. 싱싱해요. 팔브러치에 꽃. 가성비 굿. 좋아. 이렇게. 아, 이제 날씨 따뜻해지니까. 여기 바이올렛도 꽃봉오리 슝슝슝슝. 아, 잎이 너무 막 울창하게 무거지게 힘들게 해서 큰 잎을 좀 따줬어요. 이제 좀 찌그러졌는데 그래도 꽃 피우는 게 우선이니까. 이렇게. 저기도 꽃 피우고. 좋아요. 이걸 또 잎이 굉장히 커져도 요거를 어떻게 요거 밑에 거를 키울까 하지만 일단은 놔둬보는 거지. 봄에 새로 벌브에서 새끼 나올 수도 있고. 어저저저저저저저. 여기는 이렇게 새끼가 많이 나왔으니까 정 뭐 안 되면 위에가 시들고 안 되면은 뭐 잘라서 물꽂이 해도 되는 거. 일단은 기다려요. 벌브가 크고 튼튼해서 저 밑에도 벌브 새끼 순 탔다. 감자처럼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좋아. 아 좋아요. 이게 이 조금 공간에서 이렇게 행복을 갖고 나갑니다. 요거. 요게 파리죠. 이렇게 클 수가 없어 이거. 와. 정말 이렇게 클 수가 없어. 여기 이렇게 봉오리 이게 복주머니. 여기도 복주머니. 여기 하나 복주머니 생겼어요. 근데 요게 뚜껑이 눌려가지고 떼서 없애주고 막 구부려가지고 없애서 긴 거로 몸 컵으로 바꿔줬는데 여기 안에서 이렇게 컵도 이것도 작아졌어. 컵도 꽃 한 송이 또 나왔다. 꽃 하나 또 나왔어. 이렇게 와. 예, 꽃 그냥 끝없이 올라가니까 이것도 막 겹으로 너무 잘 큰다. 어우 잘 크네. 어우 잘 커요. 꽃송이가 이렇게 꽃 하나 있더니 꽃 이게 막
이거 막혀가지고 안 올라가는데 긴 컵이 없어가지고 이거 하나 또 생겼네. 이게 처음에는 뚜껑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반밖에 안 되니까 너무 늘려가지고 바꿔줬더니 바꾸면서 이것도 바꿔주고 이것도 너무 잘 자라가지고 습한 게 좋으니까 이렇게 바꿔줬더니 너무 잘 자라요. 이게 재밌어. 재미 이렇게 단의 여왕 이 새끼 치는 거 너무 이쁘고 이 뿌리 좀 봐요. 뿌리가 하얗게 막 나와. 감자뿌리처럼 막 붙어가지고 이렇게 뿌리가 막 나와요. 이렇게 하얗게 나와. 왜 이렇게 색사하게 나오면서 어떻게 나올지. 이렇게 요게 이렇게 털이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와와와 이렇게 털이 정말 이뻐요. 이게 햇빛 따라가는 대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처음에 가위질에 이게 닿아서 그런지 이렇게 하트로 크는 게 너무 이뻐요. 하트 입이 돼버렸어. 아, 이게 잘 커요. 이렇게 이 감자 이게 통이 새끼 친다고 다 땄더니 여기서 또 감자 통이 분리되는 것 같아. 여기 뿌리가 참 그게 뿌리가 이렇게 나눠주는 건지 여기서 또뛸수 있게 만들어지나 봐. 새순이 나오고 이뻐요. 이것도 햇빛 따라가라고 돌려놔야지. 이렇게 그러면 해 따라가요. 저 뒤에도 있고 너무 이쁘게 잘 자라져가지고 뿌리 좀 봐. 뿌리가 막 나와요. 이렇게 뿌리가 하얗게 감자 뿌리가 막 뻗어요. 자그맣게. 제일 큰 구근이 5.6? 6.5인가? 이게 6.5인가? 보다 이 구근 지름이 6.5. 보통 5.6, 5.5, 5.3인가? 이게 구근 다 센치 썰었는데, 이렇게 잘 크는 게 이뻐요. 잘 커서 이쁘고, 매일 꽃 피워줘서 이쁘고, 꽃 피워주니까 이쁘죠? 이렇게. 아, 이렇게 막 뭉쳐나와서 좀 아쉽긴 하지만 좀 천천히 나와라. 올려다 보면은 꽃 피고. 좋아, 좋아. 아, 또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잠깐. 뭐요, 요거. 요거 스트레트커프스 파종한 거. 이게 22년 8월 3일날. 8월 3일날. 그러면 딱 지금 17이니까 2주 됐어요. 2주. 3주 기다려야 되나 하면서도 봤더니, 요렇게. 보여요? 이렇게. 촘촘촘촘. 이렇게. 싹이 나왔어요. 싹이 나와. 이렇게. 싹이. 돋보기 들고 살아요. 이렇게. 싹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는, 이 3주. 3주부터 트는데, 요건 조금 크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 보면은, 여기도 나오고, 싹이 움터요, 이제. 싹이 움트게 나왔으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이렇게 너무 공중 투하해서 키워서 흙을 덮으면 안 되는데, 작년 여름에는 흙은 얇게 덮어줬지만은 비 장마에 막 그냥 그 생각하면 너무 아까워.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와와와와 새싹이 나와요. 스트레트카퍼스 파종한 거 딱 2주 만에 새싹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크는지 빠글빠글 여기 가득 채워질 때까지 안 건드리고 그냥 키워서 그때 이제는 따로 분리해 줄 거예요. 여기 스트릭트 갑옷 입도 집어넣어주고 같이 하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지. 아, 좋아, 좋아. 기분 좋은 날, 행복한 소식이에요, 이런 게. 참 시시한 할머니. 이런 거 가지고 행복하게 뭐라고 하지만은 정말 좋아요. 이게 힐링 타임입니다. 좋아, 좋아. 건강하세요.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정신, 몸과 마음이 다.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야죠. 좋아요, 좋아. 즐거운 하루. 좋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바이. 와, 오래간만에 빨갛게 물들었네. 완전히 내일 따뜻해지려나? 어우, 추워서, 요즘에 추워서 할머니가 꼼짝도 못해. 와우. 와우. 완전히. 저 담장놈으로 꼭 불나는 것 같이 그냥. 어우, 좋다. 아라가 할머니 생각나가지고서는 카메라 갖고 나왔어? 할머니 대신 사진 찍어주려고 나온 거야? 와, 좋다. 좋아, 좋아. 오래간만에 석양빛이 빨개서. 봐봐. 할머니 하는 것만 맨날 봐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풍경을 또 사진 찍어주고. 땡큐. 아라가 아니었으면 할머니 그냥 쭈그리고 막 담요도 집어쓰겠느라고 몰랐을 건데. 아우, 좋다. 오래간만에. 너무 추워요, 요즘에. 추우니까 온몸이 다 아파서. 아, 오그라들었는데. 멋있다, 멋있다. 내일은 조금 더 따뜻하나 보다. 오늘 날씨 좀 봐야지. 요즘에 계속 17도. 낮 기온 17도, 18도. 바람, 찬바람 불어서 뼈가 다 시려워서. 아이고, 정말 죽겠네. 즐거운 하루. 바이. 아프지 마세요.